치민 씨. 왜 안 나가고? 뭐 하시지? 방에 손자. 나 오늘 진짜 나 오늘 정하고 직진할게요. 최강순. 우와 대박. 진영이가? 오. 멋있다. 귀여워. 아예 성대폭을 하셨네. 직진을 생각이 설렌다. 어? 거실이 아니네? 아무도 없어요? 남자방으로 남자 왔어. 앞에. 오빠 혼자 있어요 지금 방에? 아, 저 씻고 있는데. 누구 있어요? 다 있을걸? 아, 다 있어요? 아, 왜? 아니, 아니에요. 나 다시 올게요 그러면. 아. 용기 내서 아. 왔는데. 밥 먹었는데 지금 딱. 할 필요 없어. 아. 우와. 그래, 가자, 가자. 다시 간다. 정우 오빠. 지민 오빠 한 번만 불러주면 안 돼요? 지민 오빠 한 번만 불러주면 안 돼요? 기둘. 야, 역시. 어. 지민 씨를 찾네. 어, 진짜 큰 용기 냈어. 맞아. 지민아. 너 누가 찾는다. 네? 문 앞에서 누가 찾아. 내가 떨려. 뭐 지민 너 왜? 안 피곤해요? 나? 근데 조금 피곤해. 아 그. 이따가 거실도 갔다 와. 뭐 조금 쉬고. 오늘 저랑 놀러 갈래요? 와. 너무 재밌다 여기. 신청했어. 어 여기 너무 풋풋하다. 귀엽다. 오늘 저랑 놀러 갈래요? 놀러? 이따 오후에. 아, 표정이. 아 왜 슬로우가 걸려 있죠? 그러게요. 말해. 그래라고 해 제발. 가자. 그래? 돼요? 그래. 오케이. 그래? 돼요? 뭐 왜? 그래 알겠어. 오 예. 그래 가자. 약속. 알았어. 약속. 아~ 저거 뭐야 손가락 약속 뭐야? 세상에. 너무 설렌다. 오 아~ 저러면 이제 엄지 저거 지우면 안 되지. 우와. 언니 안녕하세요. 여러분 오늘 네. 오후에 그게 있나 보다. 뭐 데이트가 있나 보다 여자가. 여자 남자한테? 신청이 들어왔나 보네. 네. 아 이게 그냥 챌린지라고 생각하셨나 봐요. 어, 그냥 데이트인데. 생 데이트인데. 아, 너무 근데 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. 헷갈리게. 날씨가 오늘 짱 좋던데 다 같이 나갈래? 와 날씨 진짜 짱 좋다. 진짜 좋네. 들어오고 제일 좋아. 우와. 와 우리 열 명 다 모인 거지. 어. 기분 좋은데. 아이고. 아 어떡해. 아, 얼굴에 그늘이. 이렇게 지민 씨도 생각이 많아 보이지. 무슨 일일까? 아 복잡하네. 1층 갔다 오자. 하늘 씨한테? 1층? 응. 왜? 그냥. 왜? 그냥. 와. 좀 고민 좀 나면 안 티나게 하지. 어제부터 둘이 얘기 많이 하네. 무슨 얘기 하는지 궁금하네.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아니, 데이트 신청을 받았거든? 진짜? 뭐 왜 심란해, 그게? 너무 좋은 건 아니야?
사실 얘기하면은 알아가려는 사람이 있는데 트라이해보고 거절당하면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. 근데 오빠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었구나. 당연히 나는 당연히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. 그러면 그 사람이랑 할지 오빠가 생각한 사람이랑 할지. 아, 근데 우선 알겠다고 했어. 알겠다고 하지 당연히. 그치, 오해 뭐 하냐는데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. 근데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 우리가. 그렇지. 아 어렵다. 아 고민이 되긴 하겠네요. 저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. 너는 새로 알아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? 모르겠어. 날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깔끔하게 좀 정리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. 모르겠어. 나도 복잡해. 너는 안다네 눈을? 눈을 안 바꾸네? 아 넌 진짜 먼저 못 다가가는구나 누구한테. 나 절대 못해. 하늘씨 이렇게 표현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. 왠지 지민씨가 하늘씨한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. 그죠? 저는 저 장면에서 설렜단 말이에요. 방금요? 안지민씨가 하늘씨한테 얘기할 때 그 여자 입장에서? 제 마음이 어떤 얘기였을 때요? 그냥 모든 얘기를 했을 때요. 그렇죠. 여기 뭔가 약간 아슬아슬하잖아요. 뭔가 조금만 뭐가 계기가 있으면 연결될 것 같아요. 있는 게 아닐까 그냥. 왜 하늘씨한테 저런 고민을 얘기하셨지?